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중견 건설사 모임인 주택건설협회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의 낡은 집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 건데요. 벌써 2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93세인 백인모 할아버지.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바뀌어가자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집 수리를 못했지만 주택건설협회의 도움으로 집을 고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많이 낡아서 아주 불편했죠. 만반 물이 새던 건데 물도 새고 대문 오고 저 싱크대 다 부식이 되고 지금 많이 고쳐주니까 뭐 고마운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주택건설협회는 지붕과 대문 교체, 외벽 도색, 주방 싱크대 교체 등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 비용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23년째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 주택건설협회는 지금까지 총 1,523가구를 무료로 고쳐줬습니다. 지원 금액은 162억 원에 달합니다. 뜻있는 주택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낡은 주택을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업체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주택건설협회는 올해 총 10억 원을 들여 낡은 집에 살고 있는 국가 유공자들의 보금자리 85채를 무상으로 수리할 예정입니다. 보수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